그룹은 지난해부터 한국 메세나 협회와 함께 문화예술과 환경을 테마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 한화예술 더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는 한화와 함께하는 에코아트 콘테스트 행사를 개최해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동들과 함께 특별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체험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코아트 콘테스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기, 대전, 경주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500여 명의 아동과 200여 명의 임직원 봉사자, 복지기관 실무자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최범석 씨와 이지선 씨의 특강과 창작 지도를 받아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나의 첫 번째 디자인 선물이라는 주제로 재활용품을 활용해 가방, 팔찌 등 패션 소품을 제작하고 작품 발표 시간을 갖는 등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환경인식 가꾸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과 봉사자들은 환경인식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